시간 있게 됩니다.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. 동해시는 도심 순환형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1회 40분 이내 무료 환승 체계와 출발 도착지를 알기 쉽게 노선 번호를 지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벽지 노선 지역인 이기 비천 달방마을과 교통 불편 지역인 호현 내동마을 등 5개 마을은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공공형 버스 4대가 시내버스 운행 감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